속건 스튜디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찬양을 담당하도록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처럼 찬양의 은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진실함과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목요일 오전, 문틈 사이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가끔씩 음이 틀리기도 하고 박자를 놓칠 때도 있지만 연습을 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저희는 어머니, 그리고 직장인, 아니면 한 사람의 아내,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을 믿기에 먼저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범이 되는. 가정과 직장, 혹은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 매주 모여 연습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20여 명의 단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저희들이 찬양 소리가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그 밖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한 교회에 초청을 받은 그레이스 싱어즈. 단원들은 반주에 맞춰 그동안 연습한 찬양을 한음 정성스럽게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던 여성들. 성도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린 정기 연주회 현장. 합창단의 하모니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모두 목회자 사모들. 교단도 규모도 다르지만 찬양을 향한 열정 하나로 뭉쳤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의 길. 목회자 사모로서 겪는 남모를 아픔과 고충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보듬어가는 40여 명의 사모들은 매주 연습을 하며 찬양이 주는 위로와 기쁨으로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 심령이 더욱 찬양으로 다져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이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힘이 되어서 다시 사역지에서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